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읽으면서 몇 가지 내용, 뭐 그저께 했던 이야기인데 조금 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절에 정말 그 멋진 말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 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그 아름다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속에 그 주기도문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희망찬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사탄과 원죄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이 청산 원죄가 없는 사탄이 없는 그래서 맑고 또 이 4차 산업의 풍성한 세상의 이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엔지니어 입장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그 새해에 대한 이 촛불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 가지들이 있는 세상에서 한번 우리가 멋지게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만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마음 그런 뜻으로 한번 지혜와 여러 가지 그 슬픈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이 모니터 2에다가 이렇게 이제 아이스튜디오를 좀 줄이고 스튜디오도 좀 만들었고 오늘은 그 JTBC처럼 조명을 조금 내려서 제 눈이 눈동자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마주하게 그렇게 했고 지금 이것은 스마트 PD 기능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런 쪽에다가 그 제 환경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조명을 여기다가 좀 놓고 지저분하죠.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크로핑을 시켜서 사실은 그 안의 환경이 이렇게 그냥 나오게 되어지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아이스튜디오를 대중화시켜서 모든 사람의 방에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다 하는 뜻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오늘의 내용은 제의 발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나온 발언지를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는 원죄에서 출발이 됐다. 또 그것이 그 사탄이 항상 이렇게 나쁘게 유도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사탄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죄가 없는 선별 방법, 죄가 없이 좀 세상에 좀 적폐청산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다 좋은 얘기만 되는 세상이면 좋겠는데 이 근원을 없애야 되겠다. 죄를 자꾸 짓는 자꾸 유혹을 하고 짓게 했는데 그놈을 그냥 탁 잡아가지고 죄가 없는 세상이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바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죄를 없애는 방법에 그 원죄 척결, 원죄를 우선 없애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 원죄를 없애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보혈, 대속의 과정을 통해서 원죄가 해결돼야 된다. 과연 이것이 해결되는 거냐? 내가 그 세례를 받고 했는데 그것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정확한 원죄가 무엇인지 또 타락의 본성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 어린 신앙으로는 구체적으로 인식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주범 사탄을 처단하면 될 것이 아닌가? 왜 그 사탄을 저렇게
뭐 사탄 그림을 잘 찾지 못하겠어요. 이런 타락할 때 그림, 사탄, 뭐 예수님의 시험, 뭐 이런 그림들에서 찾아봤는데, 만약 사탄이 실존한다 그러면은 전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싸워서 저 사탄을 잡아가지고 쳐넣어서 더 이상 이 인간들을 유혹하거나 나쁜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런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마음이 돼서 유혹이 돼도 뭐안 넘어가면 되겠지만, 자꾸 그 유혹을 하니까 매일 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 우리가 그 기대하는 천국, 천국 그림을 한번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사실 천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천당이 지구에 있었던 것은 이 아담 이브 시절에 그 타락이 그 되기 전에 에덴 동산, 큰 네이처, 자연 속에 모든 동식물이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런 곳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 곳에서의 그 천국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두 번의 천국, 한 번은 에덴, 또한 번은 이제 노아 때이긴 한데,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음악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모든 식물 동물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셨으니까 아마 그때가 천국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에서는 여섯째 날을 맞이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만물, 사람,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은 사실은 다섯 번째 날에 다 하시고, 여섯 번째 날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하게 되시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장 6절 타락을 하게 되고 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타락은 6절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이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참 아쉬운 순간입니다. 그때 한 번의 실수로 인간은 세상으로 가게 되고 원죄가 생기고 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 일을 해야 힘들게 일을 해야 땀을 내야 이제 된다. 그냥은 안 된다. 여인들은 아기를 낳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아기도 아프지 않게 나는 것도 요새 연구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탄생의 그 희열도 사실은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땀도 우리가 낼때 어떨 때는 또그 일이 있기를 바래서 막 데모도 하고 노동조합 우리에게 일을 달라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지금에 와서의 일은 과거와 달리 약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우리가 이 타락과 그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원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죄, 위키피디아 이런 데를 보니까 이 오리진 씬은 사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다 원죄가 있는 아이들이니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은 없고 단지 그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바울의 성경에 써준 말 중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를 처음에 만드는 데에서 이 내용을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리진 씬이 있다. 한 명에서 출발했으니까 아담에서부터 혹은 노아에서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해석을 하면서 원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그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이 계속 그 유전이 되니까 그 죄들이 자꾸 더 생기고 또 후손이 나와 죄가 생기고 하니까
이것을 정욕에서, 성욕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 성에 의해서 임신과 분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내용은 사실은 뭐 통일교리에서도 일부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태초에 이 선악과가 타락해서 죄를 받으면서 계속 죄가 생겼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소 원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이것이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원죄론, 오리지널 씬, 유전이 된다, 죄가 이렇게 된다 이런 것으로 되면서 그것을 스스로는 이그 내용으로 21절에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이 이제 제가 그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을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르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원죄의 구원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어지게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원죄의 존재와 또 원죄의 정의와 또 그렇게 말미암아 우리가 생기는 그 죄에 대한 그 내용들은 해석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가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그런 그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 이, 이, 그 타락을 하게 한그 사탄의 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사탄은 성경에 그럼 어떻게 나와요? 원죄가 없고 타락은 있다 하더라도 이 사탄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이 예수께서 사실 사탄의 정의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지만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나온 부분의 구절은 예수님 때에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한테로 간다. 뭐, 그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시험을 받으러 가는 예수님한테, 시험을 받으러 가는 예수님이 성령이 시켜서 간다고 할 때에 이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 이렇게 서로가 나쁜 원수 관계라고 하면, 사탄에게 성령이 되려 갈 때에는 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뭐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건가요?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할수 있는 그런 걸 하라고 하는 마귀의 심판에서 예수님이 물러가라고 하고서 나니까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이 사탄이 어떻걸래 성령들이 천사들 같은 성령들이 이끌어서 예수님을 마귀 앞으로 가고 마귀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수종을 든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 사탄을 잡아서 딱 역사에 사탄 없애버리고 저 감옥에 넣었으면 됐을 텐데 이 요즘 뭐 검찰 조사 이런 거에 안 오는 것처럼 이 사탄이 오지 않고 이렇게 되다가 못 잡아넣어서인지 어쨌든 이긴 기독 역사에 사탄이라는 존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악과 선 선과 악, 사탄과 하나님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선, 사탄 여기에 퀘스천을 항상 갖게 됩니다. 어느 글에 보면 악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사탄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가 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펴는 내용에 대해서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같이 있으면 선이 되고 아닌 경우는 악이 된다. 그것은 마치 그 태양이 있어서 밤이 되면 태양이 가려진 거고 태양이 뜨게 되면 밤이 낮이 되는 것처럼 결국은 태양에 의해서 밤과 낮이 정의되는 것이지 밤을 만들고 낮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선한 세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악이 되는 것으로서 실제 만들지 않아도 하나의 인물이 될수 있다, 하나의 내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이 마음속에 양면으로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사탄이 따로 있다, 선과 악이 따로 있다는 논리가 어쩌면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옆에 있으라는 뜻의 예수님의 말씀, 그런 그 중심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을 격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의 바운더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오직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항상 가운데 모시고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의 뜻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증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우리 그 아주 그 고생을 많이 한 욥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등장하게 되는데, 욥기 1장 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있는데, 그때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 사단이 도망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욥을 심판해다,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고 한번 고생시켜 봐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를 하는, 뭐 요새 우리나라도 저 사탄같이 느껴지는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북한의 김정은과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듣는데, 대화를 지금 이 하나님과 또 사탄이 하는데,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들이 있는 가운데 사탄이 와서 있었습니다.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욥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왜그 욥을 나쁘게 보려고 하느냐 하는, 뭐 그런 뜻으로도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탄과 하나님의 관계는 둘의 수직 관계지, 절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사탄이 욥을 고생시켜서 욕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탄의 정의는 하나님의 악역을 하는 천사 중에 하나다, 사람을 나쁘게 해서 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의 천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우리는 사실 지금 노아의 후손으로 봐도 되는데, 아담보다는 노아가 더 가까운 우리의 조상이죠. 그 노아의 홍수 때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는 것도 축복이고 번성하는 것도 축복이고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 충만하게 하라는 거 안에는 어쩌면 과학도,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예술도 아마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노아 가족을 선택해서 구원을 해서 죽지 않게 해서 사랑의 메시지라고, 이제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노아의 얘기, 창세기 1장 9절 1장에 있는 이 노아 이후에 천당의 이 방주에서 나온 그 이후에, 그 노아를 선택하는 부분, 창세기 6장에 있습니다. 노아가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노아는 왜 됐는가를 보면,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떠하는 구원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6장에서 지구촌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 죄인들을 보면서 사람을 만들고 지구를 창조한 것을 참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때 노아를 보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창세기에 타락을 해서 쫓아내면서 이미 후회를 하시는 상황이 됐었죠. 슬프고 저놈들이 다 죄를 졌구나 이렇게 했다가 다시 거기를 보기 후회를 하시고서 멸하고 이제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는 의인이니까 선택해서 세상에 구원을 하는 그런 그 선택된 사람이 되는데 그 구원의 원인은 의인이고 또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노아의 이것이 되는데 그 다소 이상한 것은 노아의 후손과 천국의 얘기가 창세기 9장에 있습니다. 9장에 보면 그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노아가 저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의 서로 다른 설명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죄가 계속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죄가 세상에 만연하게 돼서 아우구스티누스 얘기처럼 원죄가 생긴 것이 아담 때 것이 계속 연속됐다. 노아에 의해서 그 원죄가 해결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심판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의인인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보고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담 이브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생육 번성을 하라는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등에 계속해서 미션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창조 복을 주신 생육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복으로 주셨습니다. 일하는 것은 기쁨을 주는 일이다, 축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그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을 허리에서 나오리니 하면서 계속 생육 번성하라는 거 창세기 48장에는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해서 너에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부모님 같은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고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여 창성하고 강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는 이런 내용의 생육 번성 축복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산업혁명 2000년대 들어와서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고 한 창세기 이야기는 여러 구절 노아 때도 그 이후에도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지구촌 생육하라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AD 1000년 그 지금부터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2.7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촌의 인류가 전부가 이것은 뭐 제가 한 구글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1800년도에 가서 10억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지금은 75억인데 71억으로 기하급수적인 그 인류의 생육하고 있는 것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새로운 2000년에 들어서 이것이 크게 변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레스 이걸 한번 그려봤어요. 아담이 이제 6천년 전에 뭐 인류의 역사는 뭐 5천만 년, 30만 년으로도 보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로 남아 있는 아담 아브라함 때를 보면 아브라함 때가 한 2천만밖에 되지 않고 예수님 때가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00년대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10억, 30년도에 들어서 20억, 74년, 60년대가 30억, 60억 이렇게 올라가는 그 도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 때 이렇게 작은 인구가 지금 무려 35배가 되는 혹은 70억이 되는 거로 지구촌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 생육의 역사,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억이 87년, 60억이 99년, 70억이 2010년, 지금 75억 2017년 서서히 세츄레이션이 되는데 지구촌에는 한 100억까지 될 것 같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되면 아마 정지될 것이다. 생육하라가 아마 세츄레이트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그 번성하라고 하는 부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한 부분을 그려보게 되면 BC 4000년 아브라함 때죠. 아니 저 아담 때죠. 그리고 예수님 때 지금을 그려보면 이 번성하는 그 에너지를 한번, 힘을 사람이 쓰고 있는 말들, 이게 진시황 때 그림이죠. 진시황 때 말을 홀스파워, 세브럴 홀스파워를 썼고, 이 워터밀이 한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BC 2000년, 지금 4000년 전이죠. 그때 최초로 그 수력을 이용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증기펌프가 나오는 게 획기적인 거죠. 1698 수증기의 압을 이용해서 하는 증기펌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증기자동차가 나오게 됩니다. 증기기차도 나오게 돼서 되고, 드디어 1859년에 기름을 펌핑해서 기름, 불로 태우던 증기에서 기름 시대로가 1860년부터 시작하면서 가스 엔진, 이 증기 엔진이 아니라 가스 엔진이 1873년, 그리고 수력 발전이 물에서 되는 이 워터밀은 그냥 힘만 썼지만 발전으로 일렉트릭시티를 만드는 게 82년. 풍력기가 처음 이제 등장합니다. 1900년도. 야, 바람도 물뿐이 아니고 저 공기에 도는 것도 에너지다. 그리고 54년도에 원자력 발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열이 80년도에 들어서서 하늘에서 오는 빛도 에너지, 전기가 만들어진다 하면서 요즘에 태양열 발전에 의해서 방대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양들이, 그 에너지의 양들,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증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15년도에 애토믹 파워가 이 테라와트, 2400 테라와트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에너지로 전 세계가 밝게, 지구가 밤에도 불이 켜진 대로 되고, 2020년에 풍력은 75기가와트, 솔라가 2050년에 4500 테라와트가 되면서 지구에는 무상 전력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온 핵융합 엔진이 나오면서 우리가 백투더퓨처에 나오듯이 바나나 몇 개 만들면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 그런 에너지의 시대, 이꼴 MC 스퀘어라는 것이 상용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될 것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변화의 그림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성경에는 소리 없이 때가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불현듯 이런 걸 쳐다보게 되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긴장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꿈같은 자동주행, 곧 뭐 실제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로는 예측이 들지만 어쨌든 가능하다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인공지능 로봇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로봇이 땀을 흘리는 시대가 되고, 이 싱귤러 포인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열심히 또 똑똑하게 일하는 로봇이 곧 2045년에서 50년 사이면은 도처에 출현하게 된다. 지금 IoT라고 해서 냉장고도 집에 여러 가지 홈 오토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러브 AI, 이번 그 중국 그 마을스 포럼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병을 치유하는 그런 식의 AI 로봇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땀을 흘리지 않아도 사는 세상이 된다. 인간보다 똑똑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정말 이 세상은 어쩌면 타락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 시대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세상에 원죄가 없는 세상, 선의 세상, 이런 풍족한 생육을 많이 만든 사람들끼리 많이 만나 즐거운 사람들이 풍족한 만물을 가지고 그걸 번성시켜서 그리고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 이 선의 세상에 산다면 어쩌면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선의 세상이 될수 있다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원죄는 모든 사람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선이 있으면 악이 보이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고, 선악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처럼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면 선만을 기쁨으로 갖게 되고, 악은 왜 하는지 모르는, 밝은 곳에만 가지 왜 어두운 데 가려고 하는지 모르는, 그 당연히 착한 일만 하는 사람들로 모일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될 때, 원죄라는 것은 자연히 하라고 해도 안 하는, 도둑질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되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사랑의 세계로 구원이 선으로 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던 일이 다 되었다. 이런 말씀과 안식일에 계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이것이 다 시퀀셜하게 오늘 내일이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지구에 지금 타임머신이나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시간이 4차원, 5차원에 가서 볼 때는 시간도 하나의 공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에 살고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간대에서 저 일곱 번째 날에 가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에는 더욱 신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세상의 이야기와 더 많은 정보와 사람들과 문화와 예술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아마도 정말 신나는 세상에 살게 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 것이 기대됩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보고 싶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좋아야 자연이 아름답게 되고 즐겁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밝고 맑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두서없는 얘기 감사합니다.